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주 전남 전역에 지금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네, 태풍이 오후 3시쯤 이 목포 앞바다를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피해도 좀 우려되는데 현재 광주 광산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걱정입니다. 네. 어제까지 그 폭염주의보 상황이었는데 네. 어젯밤 9시부터는 이제 태풍주의보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연의 엄청난 그 위력, 이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광산구에서는 그저께부터 태풍 대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네. 어저께는 그동안 폭염에 대비해서 설치했던 각종 텐트와 그늘막 네. 전부 철거를 했고요. 광산구에 있는 대형 그 배수본부장 9개, 또 간이본부장, 그리고 산사태 우려지역, 그리고 대형 또 건축공사장이 있습니다. 네. 이거 10군데 전부 점검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그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공무원을 직접 배치해서 네. 상황을 좀 대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네. 이 광산구 차원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네, 우선 지난 20일 광주시와 전남도 간의 민간공항 이전에 합의한 사실은 이 사실만 광산구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의 또 다른 이면에는 더 중요한 군공항의 이전 문제에 대한 가능성과 여러 가지 그 함의가 또 좀 포함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그런 측면에서 광산구로서는 가장 큰 숙원 사업 중에 하나가 조만간 해소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군공항 부지는 약 200만 평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주시에서는 그 군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스마트 시티나 네고 시티나 뭐 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좀 의논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10월께 그 광주시에서는 그 개발의 방향에 대한 용역을 좀 착수하겠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찌됐든 거기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보다는 네. 산업과 경제 그리고 문화 측면에서 개발되어서 광주의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동력 기반이 되는 그런 네. 지역으로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광산 구민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광주의 새로운 발전에 전기가 되는 그런 지역 개발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었는데요. 네. 이 네.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골목상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광산구에 있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산단을 돌아다녀 보면 공장들의 현재 그 수주 물량도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민선 5, 6기 동안 복지나 나눔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공동체, 자치 이게 유지되려면 경제가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선 7기의 방향을 경제구청장이 되겠다. 어떤 경제활동을 더 강화하는 민선 7기 행정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구체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우선 광산구청 내에 기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좀 공약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골목상권에 대한 어떤 컨설팅 그리고 광산구 내에 있는 공단들, 기업들에 대한 컨설팅과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 주치센터를 설립 운영해서 실물경제 또 광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그 센터 기능, 플랫폼 기능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각종 산단들을 좀 순회하면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어렵고 또 가려운 구석이 어딘지 이걸 좀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10월경이면 기업 전담부서도 설치가 가능하고 네. 또 기업 주치센터도 설립해서 본격 활동이 좀 돌입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 사람, 돈이 몰리는 그런 광산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치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위민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네.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많이 내시던가요? 네. 저는 취임해서 얼마 전에 광산구의 21개 동을 전체를 순회를 했습니다. 네. 순회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민선 7기의 비전도 설명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또 수렴했습니다. 근데 작은 민원 사항에 대한 그 건의보다는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런 건의가 더 많았습니다. 네. 광산구는 도시와 농촌이 그 복합도시이고 또 외국인과 내국인 그리고 신도심과 구도심 네. 그리고 공장지대와 어떤 또 소비지역이 병존하는 굉장히 복합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좀 갈등의 요소도 지금 있는 그런 건 항상 어느 네. 지역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 지도자들께서 저한테 주문하신 첫 번째는 통합과 상생의 어떤 지역 문화 그런 것을 조장하는 행정을 좀 해주라 하는 그런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런 요구들을 수렴해서 공직 내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좀 강조점을 주는데 우선 좀 일 잘하는 공무원, 네. 친절한 공무원, 그리고 또 비쌉니다만은 그 공무원들이 그 칸막이 문화가 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복합 행정, 오늘 하는 행정, 그런 다른 표현으로는 적극 행정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용성 높게 공무원들이 좀 잘 따라서 제가 호흡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네. 복지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자치 현장에서는 모두가 공감하는데 광산구는 복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선도 도시였습니다. 네. 이런 광산구 행정의 빛나는 업적을 잘 계승해서 민선 7기는 그것을 문화화시키고 어떤 딱 체계화시키는 것이 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편에서는 또한 복지 서비스라는 게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200까지 됩니다. 네.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조차도 그 종류를 다 알지는 못할 정도로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사이트를 가령 광산구 산동 주공아파트나 시흥아파트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복지 수급 대상자 한 1,0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허점도 있고 중복도 있고 네. 또 효율화시킬 대목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 현재의 복지 제도에 어떤 문제들도 좀 발굴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좀 규명이 되면 거기에 입각해서 통합복지를 좀 한번 해보겠다 네. 하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두 번째는 동기능을 좀 강화시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동기능을 이제 주민자치회라는 법정기구를 만들어서 그 주민들로 운영되는 동기능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광산구의 동기능을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좀 재편해서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데요. 지역 내에서 지역의 복지를 같이 좀 담당하는 그런 네. 체계를 좀 모색해보자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이 광산구의 큰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1913 송정역 네, 시장. 네. 아주 앞으로의 유명한 발전 곳이죠. 방향. 네, 네. 어떻습니까? 1913 시장의 성공은 결국 문화 콘텐츠의 도입을 통한 전통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콘텐츠만 시민적 정세에 부응한다면 전통시장도 얼마든지 그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게 단순히 어떤 초반에 반짝 성공하고 그냥 묻혀져버린 그런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의 밤 야시장 운영 아니면 또 버스킹 공연 아니면 또 메뉴의 지속적인 개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보장해서 네. 송정 1913 시장이 지속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작은 문제이다마는 그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어떤 주차장 문제 네. 그리고 또 내년 수영선수권대회에 관련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전 국민한테 알릴 것인지 네. 이것 또한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광산구 관내 남부대학교 수영장에서 치러지는데 이 광산구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공교롭게 수영 선수권대회 대회장은 남부대가 주된 그 경기장이고요. 네. 또 참여하는 선수들은 우산동에 건립되고 있는 선수촌 아파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주 수영 선수권대회이지만 어쩌면 광산구 수영 선수권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광산구에서는 이 수영 선수권대회를 도시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는 계기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이렇게 좀 삼고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우선 수영 선수권대회 선수촌 아파트 주변 우산동 네. 지역은 굉장히 낡아 있거든요. 그 지역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수영 선수권대회 찾는 손님들한테 아무튼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로 좀 삼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